안녕하세요. 셀충용 스티비 케아큐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우리 구독자분들의 두뇌 플레이와 탐정 본능을 기가 막히게 끼리끼리 해줄 수 있을 만한 플스 추리 게임 베스트를 한번 쏴악 뽑아봤는데요. 추리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엄청나게 푹 빠져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두뇌 회전이 아주 그냥 재빠르셔가지고 이런 게임들 빡슬리시는 거 문제없죠잉? 그럼 과연 어떤 추리 게임들이 우리의 두뇌에 자극을 빡 넣어줄지 한번 바로 보러 가봅시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레츠 기릿! Well, okay. 오늘의 첫 번째 추리 게임은 셜록 홈즈 악마의 딸입니다. 일단 추리물 얘기하면서 셜록 홈즈를 빠뜨리면 섭하죠잉? 아서 코난 도일의 추리 소설 셜록 홈즈를 기반으로 제작된 어드벤처 게임으로 여러분이 직접 셜록 홈즈가 되어 목격자와 용의자를 신문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며 여기서 얻게 되는 다양한 단서를 이용해 가설을 세워가고 이러한 모든 정보들을 수집해 범죄자를 용서할지 아니면 이 범인에게 벌을 내릴지 정하시면 됩니다. 셜록 홈즈 국내판은 2021년 6월 바로 올해 출시가 되었는데요. 사실 해외에서는 2016년에 이미 발매가 되었었네요. 아 그리고 11월에 셜록 홈즈의 성년기 시절을 다루는 신작 셜록 홈즈 챕터 1이 출시 예정이라는 것도 참고 부탁해요. 다음 게임은 바로 탱글타워입니다. 탱글타워. 여기서 탱글타워의 뜻은 뭔가 엄청 복잡하게 얽혀있는 타워를 뜻하고 있네요. 이상하면서도 무엇인가 뒤틀려있는 탱글타워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들은 다양한 미스터리를 해결하고 특이한 용의자를 신문하며 여러가지 퍼즐도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매우 특이한 용의자, 이게 사람이 아니고 바로 그림인데요. 매우 특이하죠잉? 과연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초중반에 엄청나게 몰입감 있는 스토리로 시선을 사로잡지만 마지막 전개가 너무 급박하게 진행되어서 이 부분이 약간은 아쉽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풀보이스 더빙의 만화같은 그래픽 그리고 너무 어렵지 않은 난이도 등으로 상당히 꿀잼인 게임이라서 추후에 할인할 때 한번 끼릿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게임은 역전재판 1-2-3 나루오도 셀렉션입니다. 이 게임은 지금 스위치와 플스 둘 다 할인이 진행 중이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끼릿. 근데 스위치가 좀 더 싸네요잉? 본격 법정 배틀 게임으로 여러분은 변호사 나루오도 류이치가 되어 플레이하게 되며 억울한 죄를 뒤집어쓴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해 법정에서 열정 넘치는 배틀을 끼릿하게 됩니다. 1, 2, 3편 모두를 하나로 묶어놓은 번들판으로 모두 한글화가 진행되어서 모든 이야기를 한 번에 볼 수 있어 더욱더 개꿀인 것 같죠잉? 아 저도 스위치로 사놨는데 요새 블라스퍼머스 너무 빠져있어서 아직도 한 번을 못 켜봤네요. 크어호호. 다음 게임은 로스트 저지먼트입니다. 올해 9월에 출시된 뜨끈뜨끈한 신작으로 저지 아이즈 사신의 유언의 후속작이네요. 사신의 유언으로부터 3년 후인 2021년 도쿄 카루조와 요코하마 이세자키 이진초를 배경으로 게임이 펼쳐집니다. 원래 변호사였다가 사신의 유언에서 변호사를 그만두고 탐정이 되었죠. 우리의 주인공 탐정 야가미 타카유키가 평범한 재판일 거라 생각했던 어느 사건이 트리거가 되어 수수께끼 가득 찬 복수극이 수면 위로 슬금슬금 떠오르게 되고 이제 여러분은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작인 저지 아이즈 먼저 구매해서 플레이하시고 로스트 저지먼트로 이어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전작도 너무나도 재밌게 플레이해서 로스트 저지먼트 할인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네요. 다음 게임은 아우터 와일즈입니다. 무한시간 루프에 갇힌 태양계에서 펼쳐지는 미스터리 어드벤처 게임으로 여러분은 멈추지 않고 진화하는 기이한 태양계의 진실을 찾기 위한 신생 우주 프로그램인 아우터 와일즈 벤처스의 새로이 영입이 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변화하며 모래에 갇히기 전 누구보다 빠르게 지하도시를 방문하고 발 아래에서 부서지는 행성의 표면을 탐험하시면 되는데요. 우주 어드벤처 장르에서는 손꼽히는 수작이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무섭다는 평가도 많은 게임이니까요. 우주 공포증 혹은 심해 공포증이 있으시다 이 게임은 한 번 더 고민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근 에픽게임즈 할인에서도 꽤나 인기를 얻고 있는 게임으로 추후에 플스 할인할 때 끼릿 해보셔도 좋을 법하네요. 다음 게임은 헤비레인입니다. 이 게임은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과 같은 인터랙티브 무비 장르로 스토리를 따라가며 특정 상황에서 적절한 버튼을 누르는 식으로 게임을 플레이하시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스토리의 진행이 매우 극단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본적인 스토리는 어린 소년이 사라지게 되고 또다시 종이접기 살인마가 나타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은 4명의 낯선 인물들을 플레이하며 이 사건의 수수께끼를 풀어나가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행동에 따라 누군가를 살리고 혹은 누군가를 죽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서 아주 적절한 선택을 해나가야만 하는데요. 가볍게 게임을 플레이하며 한편의 영화를 보듯이 스토리를 즐기신다면 할인 때 가격도 비싸지 않으니까 한 번씩 끼릿해보셔도 좋을 게임으로 보입니다.
다음 게임은 디스크 엘리시움 더 파이널 컷입니다. 요즘 할인에 자주 등장하는 게임으로 여러 번 소개해드렸죠잉? 꽤나 혁신적인 추리 RPG 장르 게임으로 여러분은 다양하고도 독특한 스킬을 마음껏 사용하는 형사가 되어 게임을 플레이하시게 됩니다. 게임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하나씩 신문에 나가시면서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정의의 형사가 될지, 범죄자들로부터 5만가지 뇌물들을 받아가며 천하의 빌어먹을 놈의 부패 형사가 될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선택해 나가시면 되네요. 한번 빠지면 진짜 미친듯이 개꿀잼인 게임이지만 너무나도 많은 텍스트들 속에서 그냥 책 한권 읽어나가며 사건을 추리해 나가는 방식이라 적응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가 무지하게 어렵다고들 합니다. 다음 게임은 오브라디노의 귀환입니다. 참고로 이 게임 국내 스토어에는 없고 북미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셔야만 하는데요. 조만간 북미 스토어 활용 방법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및 논리적 추론에 기반한 1인칭 미스터리 어드벤처 게임으로 1802년 오브라딘호가 동방으로 항해를 떠난 뒤 행방불명되고 5년이 지난 후 돛이 손상되고 선원이 모두 실종된 채로 배가 귀환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은 상선에 탑승할 수단을 찾아서 손해사정 평가를 준비하시게 됩니다. 정보를 조금씩 찾아내서 풀어나가시다 보면 게임이 완전히 몰입하게 되는데 난이도도 매우 적절한 편이고 이것저것 해결하다 보면 시간이 순삭되는 꿀게임이라고 하네요. 다음 게임은 탐정진구지 사브로 프리즘 오브 아이즈입니다. 탐정진구지 사브로 시리즈의 18번째 작품으로 범죄 추리 게임인데요. 게임은 하나의 사건을 길게 다루는 방식이 아닌 다양한 사건들을 짧게 처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신주쿠를 무대로 게임이 펼쳐지는데요. 특히나 진구지 사브로만이 주인공이 아니라 시리즈 최초로 3명의 주인공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총 14개의 시나리오가 존재해서 다양한 사건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것도 꽤나 쏠쏠할 것 같네요. 할인도 자주 하는 타이틀이고 할인율도 꽤나 높은 편이라 추리물 좋아하신다면 세일 때 끼리 타셔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 게임은 베리드 스타즈입니다. 스토리 중심의 어드벤처 장르의 게임으로 일반인 서바이벌 오디션인 베리드 스타즈의 생방송 도중에 무대가 무너져 출연자와 스텝이 갇히게 되며 게임이 진행됩니다.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바깥 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협찬으로 받은 스마트워치 뿐인데요. 스마트워치의 SNS 기능을 통해 외부와 소통을 하며 구조를 기다리던 와중에 어떤 익명의 계정으로부터 생존자들을 모조리 죽이겠다는 살인 예고 메시지가 도착하고 이제 여러분은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살아남기 위해 이 빌어먹을 생존 서바이벌 게임에서 다양한 선택을 해나가 하시면 됩니다. 꽤나 탄탄한 스토리를 갖추고 있으며 3D와 2D를 조화시킨 그래픽과 연출 역시 매우 뛰어난 작품으로 추후 할인해서 한번 노려보실 만한 게임인 것 같네요. 다음 게임은 루트필름입니다. 여러분은 뛰어난 영상작가인 야구보 린타로가 되어 심한의 현을 무대로 하는 미스터리 드라마 제작을 위해 한 TV 기획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상하게도 야구보가 가는 곳마다 미스테리한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야구보와 신인 여배우 리호 이 두 사람의 관점에서 이 살인사건을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다양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키워드를 획득할 수 있는 공감과 수집한 키워드를 활용해 범인과의 썰전을 펼치는 맥스모드 등이 게임을 더욱 즐겁게 해주는데요. 과연 이 살인사건의 진실은 무엇일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거기다 이 게임은 또 형사나 변호사 등이 아닌 일반 영상 작가가 주인공이라는 점도 흥미롭군요. 다음 게임은 애거서 크리스티 에르큘 푸아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올해 9월에 출시된 추리 게임 신작으로 애거서 크리스티는 매우 유명한 영국의 추리 소설 작가죠잉? 여러분은 전설적인 탑정 에르큘 푸아로가 되어 어떤 연애에 초대받게 되고 이 연애 속에서 아니나 다를까 손님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들 움직이지 마! 여러분은 이제 여기서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사건을 하나씩 조사하며 미스터리를 해결해 나가시면 되는데요. 매우 아쉽게도 애거서 크리스티는 국내 PS 스토어에는 들어와 있지 않고 북미 PS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북미에서도 한글 지원이 되지는 않는데요. 이상하게도 스위치판은 또 한글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게임은 스위치 있으신 분들은 스위치로 렛츠 기릿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마지막 게임은 신 하야리가미 2입니다. 전작인 신 하야리가미의 정식 후속작으로서 전작의 메인 스토리인 블라인드맨 편에서 2년이 흐른 뒤에 지현을 배경으로 게임이 펼쳐지네요. 주로 도시괴담을 주요 소재로 펼쳐지는 게임으로 전작이 워낙 욕을 많이 먹어서 이번 작품은 예전 시리즈처럼 각 에피소드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꾸몄고 분기 또한 과학루트, 오컬트루트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전작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된 추리 게임이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들 하네요. 내년 상반기에 국내 출시 예정인 신 하야리가미 3는 과연 어떨지 궁금합니다.
국회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두뇌에 신선한 자극을 주는 퀘스트 추리게임 베스트 13을 한번 정리해보았는데요. 아, 원래 추리물 드라마나 영화를 워낙 좋아하는 저로서는 몇몇 땡기는 게임들이 보이는군요. 근데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혹시 땡기시는 게임들이 있으시다면 추후에 할인할 때라도 한 번씩 레스피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뿅뿅.